닫고 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어? 이거 색깔은 지금 네. 제가 사 먹는 거 그 색깔이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블루베리 스무디 갈아주실 때는요. 네. 이 얼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갈아주시면 네. 녹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네. 그럴듯한데요? 네, 건강해 보이죠? 네네. 그리고 뭐 집에서 흔히 먹는 콤프레이크를 살짝 손으로 눌러서 아, 더 네. 잘게? 네. 갈아주시면 그래요, 이런 토핑 네네네. 이것도 다 돈 주고 팔거든요, 거기 가게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냥 한 줌 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건데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뭐 봉골레 파스타하고 블루베리 스무디 한 잔이면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름철 건강 챙기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보십시오. 이렇게 두 개 딱 놓여 있으면요. 네네. 얼마나 멋있는지 좀 보십시오. 아, 정말 그 네. 외식 나와서 딱 분위기 있게 로맨틱한 그런 식사 자리가 되겠네요. 네네네. 자, 봉골레 알리오 올리오 그리고 블루베리 스무디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봉골레 알리오 올리오와 블루베리 스무디를 복습해볼까요? 봉골레 알리오 올리오는 우선 끓는 물에 소금으로 간을 한 뒤 파스타면을 넣어 6분에서 7분 정도 삶습니다. 달군 팬에 편썬 마늘을 넣고 기름을 둘러볶아 향을 낸 뒤 베이컨을 익혀주세요. 베이컨이 익으면 해감한 조개를 넣고 화이트 와인을 부어 볶습니다. 여기에 면 삶은 물을 부어 끓인 뒤 다진 레몬 껍질,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삶은 면, 소금, 버터, 올리브유, 후춧가루를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담고 올리브유, 후춧가루로 장식하면 봉골레 알리오 올리오 완성! 블루베리 스무디는 믹서에 냉동 블루베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얼린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생크림을 넣어 기호에 맞게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간 재료를 컵에 따라낸 뒤 부순 콘프레이크를 고명으로 얹어주면 초간단 블루베리 스무디 완성! 오늘의 요리, 봉골레 알리오 올리오와 블루베리 스무디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네, 아, 정말 이 외식 나와서 딱 그 한 상 이렇게 받은 것 같은 네네네. 느낌입니다.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요, 봉골레 올리오 알리오부터 네. 먹어볼까요? 아, 항상 제가 파스타 드실 때는요. 네네. 아무리 이뻐도 한번 무너뜨려 주세요. 주셔야 돼요. 무너뜨리기가 네. 너무 네. 미안해서요. 네.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만 보겠습니다. 맛만. 네. 자, 이게 어떤 맛인지. 맛만 뭐 한번. 네. 자, 알겠네요. 그죠? 네. 네. 레몬 향이 기분 좋게 퍼지고요. 그 조개 특유의 향하고 네. 레몬 향이 섞이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이 어쩜 이렇게 좀 고소하다 그럴까요? 그런 맛이 나죠? 면에서? 바로 이제 면 삶는 데 비법이 있는데요. 네. 항상 면 삶는 물에서 면을 삶으실 때는 네. 원래 삶는 시간보다 2분 정도는 빼고 삶으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면을 바로 꺼내 건지자마자 네. 팬에 넣었습니다. 그때 이 면 속으로 소스들이 스며서요. 고소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좀 맛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먹던 거 그 맛에 한번 비교해 봐도 될까요? 네. 네. 아. 야, 이거 네. 더 맛있어요. 진짜 파는 거보다. 네. 파는 거는 뭐랄까, 얼음에 그냥 갈려있는 블루베리 맛이 있다면, 네네. 그건 아이스크림도 들어갔죠. 요구르트도 들어갔죠. 맛이 더 풍부합니다. 네. 네. 정말 그 우유 향이라 그럴까요? 그런 향도 가득하고, 네. 아주 맛있네요.
블루베리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한번 얼려서 갈아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야, 이렇게 진짜 집에서 내오면요. 네. 정말 일리 요리사가 뭐 집에 있는 거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우리 토니오 선생님과 한 주간 낭만여행 어떻게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를 또 네, 네, 네. 드리고요. 네, 최고 요리 비결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여름 특집. 젊은 셰프가 제안하는 아주 특별한 레시피 3탄으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명현지 셰프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유혹, 야식을 만들어 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